유튜브 양경영으로 검색해주세요. 구독 클릭,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시다면요. 이것도 핀 저병인데요. 이거 우리 그 동호의 동생이 한 건데 요 있네요. 요인가 본데 여기 볼까요? 맞네. 어이구 죄송합니다. 이 파란 수모, 까만색 수영복에 파란 수모 얘네요. 예, 꽃다방 그녀님 반갑습니다. 봅시다. 얘네요. 화면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? 아우 스타트 좋았어요. 어우 잘하는데? 잘해 잘해. 나는 확대해서 찍어야 되겠다. 잘한다 잘한다. 그래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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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 좋아 좋아요. 와 29초 나왔네요. 잘하네요. 핀 저병 50인데 29초 나왔네요. 와 이 조들이 잘했네. 다들 잘했네요. 다 못할 줄 알았더니 그나마 잘했네. 예. 다 한 번 더 볼게요. 자, 여기서 문제는 이 1번 네인이 1등을 했는데, 1번 네인이 1등을 했는데, 이 핏이 속도가 완전 다르죠. 이 1번은 엄청 빨리 합니다. 발차기와 팔 돌아가는 게 엄청 빨리 했다면, 이 2번, 제 동생은, 그, 물타기를 하면서 천천히 가고 있죠. 최대한으로 눌러서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발차기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. 2번은. 근데 속도 차이가 완전 납니다. 근데 2번이 이렇게 우리 동생 하는 속도로 가면 진짜 질 것 같은데 거의 그래도 너무 이렇게 차이는 안 났죠. 다행히. 1번은 보십시오. 엄청 빨리 합니다. 일반 접영하듯이. 발차기가 엄청 좋겠죠. 나는 확대해서 찍어야 되겠다. 근데 안 밀리고 그냥 쭉쭉 따라가고 있어. 이 동생이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도 예. 잘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발차기가 너무 아쉽네요. 아 진짜 아쉽다. 요 느낌으로 가도 충분히 1등 할 수 있는데 발차기가 조금 아쉽네요. 발차기가 조금 이제 누르는 게 덜 누른다라고. 오리발 때는 항상 발차기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발차기를 빠르게 강하게 할 수가 없다면 천천히지만 강하게 눌러줘야 됩니다. 천천히지만 강하게 눌러줘야 돼요. 그리고 쉬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. 거기에 맞춰서 팔을 돌려줘야 돼요. 발차기에 맞춰서 팔을 돌려줘야 돼요. 지금 보면 발차기를 하면서 이게 출수를 하고 입수를 할 때는 빠르게 되지만 출수할 때는 약간 끌어와서 누르죠. 끌어와서 약간 그 느낌은 너무 길어요. 그 끌어와서 차는 느낌이 너무 길어요. 조금 이제 시간을 단축해서 상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움직여서 발차기 더 누르는 시간을 더 빨리 해야 됩니다. 근데 너무 이게 딜레이가 너무 걸리죠. 지금 출수할 때 발차기일 때 이제 출수하면서 이제 올라올 때 입수하고 나서 출수할 발차기가 딜레이가 너무 걸리니까 이제 오리발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계속 딜레이가 크니까 들어올려서 바로 눌러줘야 되는데 들어올리면서 쓱 따라 들어가니까 발차기는 이 오리발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옆에 분은 이게 안 나오잖아요. 이렇게 옆에 분은 발차기가 그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? 이렇게 확대해서 찍어야 되겠다. 요렇게. 근데 이분은 이렇게 나오죠. 이렇게 쑥 나왔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.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요것만 잡아줬어도 같이 갔을 겁니다. 아마 같이 지진 않았을 거예요.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안타깝네요. 이 나와준 오리발 그 면적만큼 물속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밖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안으로 눌러주는 거는 이제 이 간격이 짧아지겠죠. 물속에서 차는 건 밖에 나와버렸으니까 밖에는 최대한 안 나오게끔 해서 물속으로 더 눌러 차야 되겠죠. 간격을 위에 이 간격이 아니라 아래로 간격을 바꿔줘야겠죠. 나는 확대해서 찍어야 되겠다.
그래도 29초라는 거. 그래도 29초입니다. 잘했죠, 29초면. 또 봅시다. 몇 년이요? 자레인이다. 요이네요. 방금 했던 애입니다. 자영을 하는 애거든요, 방금 이제. 접영하는데 이제 자영하고 있어요. 더 빨리, 더 빨리! 요거 잘했네요. 더 빨리 해준다! 얘는 잘했네. 공경 더 빨리! 이렇게 얘는 잘했어요. 딱 보니까 잘했네. 오케이. 27초 80이 나왔네요. 3등을 했네요. 예. 요거는 잘했어요. 약간 상체가 들썩들썩 하는 거 말고는 잘했어요. 나쁘지 않았어요. 정영 화이팅! 더 빨리, 더 빨리! 더 빨리 해준다! 정경 더 빨리! 3등! 시간만 있었으면 잡았을 긴데. 잘했어, 이건 잘했어. 정영 화이팅! 더 빨리, 더 빨리! 더 빨리 해준다! 상체, 이게 상체 여기서 너무 쓱쓱쓱쓱 이렇게 해서 시간 다 까면 돼. 바로바로 바로 던지고 바로바로 바로 당겨야 되는데 이게 너무 들썩들썩 하다 보니까 리커버리 할 때 리커버리 할 때 너무 이게 자세가 너무 커지니까 이때이때마다 이게 쭉 나가야 되는데 약간씩 딜레이가 생기게 약간 이제 이게 걸치적거리네. 이게 보니까 니 자용할 때 원래 그런다. 바로바로 찌르면서 가야지. 바로바로 쭉쭉 바로바로 찌르면서 못해도 바로바로 툭툭 찌르면서 가야지. 이렇게 발차기로 가면 되는데.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. 이상입니다.